차별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67%가 기독교인 커밍아웃.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포스팅을 고민하던 차에 은혜님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연례 행사가 아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번 평등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수가 2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뀐 차별금지법이 탄력받았다며 통과를 자신만만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하여 진보정당 24명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을 발의했다.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유를 밝혔다. 놀라운 건 발의한 의원들의 종교 때문이다. 평등법을 발의한 의원 24명 중에 파악된 기독교 의원만 16명으로 67%에 이른다. 주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는데 스스로 그 도시가 되기로 작정하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24명 모두 진보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왜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끈질기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경기도 평등조례를 대표 발의한 분도 집사님이었습니다. 평등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종교를 보면 천주교가 11명으로 천주교 중심으로 이 일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종교기관 예외라는 조항도 삭제하여 포괄적 처벌 내용이 담겨 있다. 배교가 따로 없다. 놀라운 것은 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는 150여 개 인권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 중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NCCK 인권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 정의평화사재단 등의 기독교 단체들과 23개 불교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NCCK는 어쩌다 배교 단체가 되었을까요? 크리스천 의원님, 그리고 기독교 단체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반역하는 일입니까? 한국마저 각종 반기독교, 반성경법, 친사탄법이 통과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겠습니까? 교회를 무장해제시켜야 하겠습니까? 신자들도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찬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슈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에는 엄격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신앙과 정치는 다른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 해체 법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법안 하나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시나요? 신자들은 모두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빛의 행실을 억제시키면 필연적으로 세상은 악으로 어두워집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배교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준거를 우선순위로 두신 것인가요? 혹시라도 그동안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마치 사탄에게 미안합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이라는 것에 인간이 찬성이나 반대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인 자유의 영역을 다른 사람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을 악법이라 부릅니다. 평등법이라 부르면서 그들의 기본권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왜 말할 자유까지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질병 중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 평가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강도나 살인자에게는 왜 평등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 법으로 인해 오는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의원님들이 교회를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법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도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고의성, 보복성 등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독소 조항이 그것입니다. 목사님과 신자들에게 악의적인 부탁을 하여 거절하면 구속되고 벌금을 물릴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교육을 시킬지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신들의 오명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뒤통수를 친 것은 충격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법안이 상정되면 기독교인 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판에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다니요. 의원님께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머지않아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진술할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입니다. 평등법을 표결에 참여하실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종교를 보면 오차가 일부 있겠지만 총 300석 중 개신교 89에서 85명 29%, 카톨릭 78에서 68명 24%, 불교 33명 11% 선으로 파악되는데 기독교인 의원이 53%에 이릅니다. 기독교 의원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앞에 누가 감히 두려워 떨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역자의 길에서 누리던 권력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영적 간음으로 자신을 커밍아웃 하지 마십시오. 찬성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당부합니다. 개신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면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은혜님 제안대로 항의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격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종교와 정치는 다르다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부하내동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왜 이 시점에 이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겠습니까? 교회가 약해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신자들은 더 협력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